내용이 뭐야? 복합관계 대명사지 154는 복합관계 부사지. 복합관계 부사. 지금 누나가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설명할 건데 그거는 고1한테는 안 다루고 고2, 고3한테 다루거든. 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는 애라서 지금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보자. 내가 오늘 우선 설명이 이론 설명할 시간밖에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이빨이 틀려도 좋으니까 고민해서 틀려와. 알겠지? 고민해서 틀려야지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자, 보자. 니네 그거 기억나? 준동사? 준동사? 갑자기 준동사 얘기를 하네. 준동사의 종류가 뭐였지? 투명사랑. ing를 하지 말고 동명사랑. 그 다음에 분사지, 그지? 그냥 투부정사는 동사원형이 무슨 옷을 입고? 투란 옷을 입고. 동명사는 동사원형이 무슨 옷을 입고? ing 옷을 입고. 얘는 옷이 한 벌, 두 벌. 얘는 ing란 옷하고 pp란 옷이 있었지, 그지? 그럼 얘네가 옷을 갈아입었다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누가? 동사가 옷을 갈아입었거든? 그래서 이러는 거야. 사람들한테. 야, 나 이제 예전에 동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옷 갈아입고. 나 예전에 동사 아니고 나 이제 이렇게 툴을 갈아입었으면 나 예전에 동사 아니고 뭐라고 이제? 명도 되고 형도 되고 구도 되고. 나 동사가 ing 옷 갈아입었어. 나 이제 동사 아니다. 나 예전에 동사 아니야. 난 누구야? 명사야. ing나 pp 옷을 입었어. 나 예전에 네가 알던 동사 아니다. 난 뭐라고? 형용사라고. 애들이 옷을 갈아입어서 자기 원래 역할이 아닌 다른 기능을 꾀한다고. 오케이? 옷 갈아입었으니까 나 예전에 그 동사를 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문장에도 동사 자리에서 이런 애들 찾으면 돼, 안 돼? 이런 애들 절대 동사 자리가 아닌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옷을 아무리 갈아입어도 나의 원 성질은 어디 간다고 안 간다고.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바깥에서 깨진다며. 내가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이 원경이의 성질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이 걸걸한 성질은. 아무리 옷을 갈아입고 조신한 척을 해도. 그래서 얘 뭐 어떻다? 얘가 아무리 동사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이 동사적 성질은 다 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어떤 성질? 뭐 내가 자면 뒤에 목적어 보어 2형식 자였으면 난 2형식 자에 피가 흐르니까 그래도 보어는 끌고 댕길라 한다고. 내가 만약에 OV였어. 그럼 내가 OV에서 툴을 아무리 갈아입어도 OV에 피는 있어서 뒤에 누굴 끌고 댕긴다고? 5하고 50까지 끌고 댕긴다고. 자기의 승질은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역할을 탐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내가 이 얘기 왜 할 것 같아? 복합도 똑같아.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복합 관계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복합관계사.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관계사가 복합이라는 옷을 입을 거야 이제. 관계사가 복합이라는 옷을 입을 거야. 내가 지금 관계사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실은 두 개로 나눠야 돼. 이쪽에는 관계 대명사로 나눌 거고 이쪽에는 관계 부사로 나눌 건데 이 새끼가 복합이라는 옷을 갈아입거든. 복합이라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진짜 얘가 나타내는 옷은 뭐냐면 관계사에 뭐를 입힌 거? 에버라는 옷을 입으면 이제 복합관계사가 돼버려. 그럼 이제 관계사가 에버라는 옷을 입잖아? 그럼 이제 돌아댕기는 거야. 야,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가 복합이라는 옷을 입어서 똑같이 관계대명사에다가 에버를 붙였을 거 아니야. 얘도 관계부사에다가 에버를 붙인 게 복합관계부사일 거 아니야. 인정해? 그럼 얘가 옷을 갈아입었다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래. 야, 네가 알던 나 옛날에 관계대명사 아니다. 나 네가 알던 옛날에 관계부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내가 명형부 중에 어떤 절이었지? 관계부사절이나 관계대명사절은 명사절이었어? 형용사절이었어? 부사절이었어? 형용사절이었잖아. 그러니까 나 네가 알던 나 옛날에 그 형용사절 아니야. 네가 알던 옛날에 형용사절 아니야. 나 에버 입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 새끼가 형용사절이 아니라 잡아. 이 복합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야. 생긴 건 첫 번째는 에버를 붙이고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뭐다? 기능은 형용사에서 무슨 기능으로? 형용사에서 명사 기능이거나 부사 기능으로 전환하려고 붙인 거야. 이제 명사 기능, 부사 기능으로 바뀔 거라고. 형용사 기능이 아니라 형용사 기능이 아니라 명사 기능이거나 부사 기능으로 바뀔 거라고. 그러려고 옷을 갈아입은 거야. 그럼 이 새끼가 형용사로 살지. 근데 잠깐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관계대명사에서 누구는 제외해야 돼? 왓은 제외하고. 왓은 기본적으로 형용사 팀이 아니었잖아. 왓은 누구 팀이었어? 명사 팀이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얘네가
명사절, 부사절로 기능을 바꾸려고 애벌한 옷을 입었다고. 그럼 도대체 명사절 기능하면 뭐가 좋은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이 새끼 이제? 당연히 무슨 자리? 주먹보 자리 할 수 있겠지. 그 자리 들어올 수 있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되지?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되겠지, 이제. 그 전에 관계대명사는 절대 이 자리에 못 들어왔어. 옷 갈아입고 이 새끼 변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부사짓 할 때는? 대표적인 게 무슨 짓 할 것 같아? 부사짓 할 때는 뭐냐고? 문장을 수식하려고. 근데 나 이 문장 수식한다는 말은 니네한테 맞춰서 내가 쉽게 말하는 거고, 진짜 지대로 말하려면 문장이 아니라 뭐라 할 것 같아? 문장이 아니라 주절. 주절이라 할 거야. 오케이. 자, 봐. 이 에버를 왜 붙이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애가 계속 이렇게 트랜스포머처럼 바뀔 때는, 바뀔 때 그 바뀔 만한 그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바뀌는지. 얘는 에버랑 옷을 입어서 명사나 부사에서 바뀔 거고, 이제 바뀌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얘 바뀐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해석해야 되잖아. 해석을 하려니까 얘는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명사를 탈 때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부정의 의미. 내가 이 부정이라고 하면 나 그냥 나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문으로 쓸게. 부정이야. 부정.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정하지 않겠다 이거. 그럼 정하지 않으면 봐봐. 야, 우리 학원에 오는 사람은이라 얘기할까? 우리 학원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라 얘기할까? 정했어 안 정했어? 그러니까 뭐야? 뭐뭐 하는 것은 누구나 무엇 뭐뭐 이던지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던 이렇게 해서 그럴 거야. 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부사절일 때는 어떤 느낌인 줄 알아? 부사절일 때 해석은 이때는 양보야. 근데 나 양보는 한 문으로 못 써. 양보는 한 문으로 못 써. 얘 양보는 내가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 항상? 양보는 뭐뭐? 일지라도의 개념이야. 일지라도의 개념이거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학교 시험은 있지. 학교 시험은 이 개념이잖아. 아니 나 자리가 좀 병신났네. 이 개념이 되잖아. 그러면 항상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이거를 동의어로 바꾸라는 게 나와. 내신에서 서술형에서. 이럴 때는 애니 한 다음에 여기에 명사가 나오고 다시 관대로 바꿀 거야. 이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너네들도 들어본 적 있어. 내가 이거 방상에서 내신 대비에 뜯은 적 있었거든. No matter 한 다음에 다시 관대나 관부로 바꿀 거야. 너 이거 잘 봐라. 내가 지금 여기서는 관대만 썼지 관부는 안 썼다. 내가 지금 일부러 빨간색으로 바꿨어. 이게 시험이라서야. 이게 시험이라서. 그럼 사과라. 내가 좀 이따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얘기를 해줄 건데 중요한 건 있잖아. 저 새끼들이 저렇게 저 관계사가 저렇게 에버라는 옷을 입고 이제 난 네가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절 아니다. 네가 알고 있던 관계부사절 아니다. 나 이제 명사절, 부사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중요한 건 아까 준동사처럼 지 원래 성질은 어디 안 가. 아까 동사도 지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지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 성질이 바로 뭐냐면 이 새끼는 관계대명사에 에버를 붙였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전해. 여전히 불안전해야 돼. 관계대명사는.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얘는 여전히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 이 절이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 그럼 얘들아. 쟤도 제가 여전히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얘기했는데 우리 기억 안 나냐? 내가 관계대명사 너희한테 유도할 때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하다 생겨난 거라 그랬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뭐 하다가 두 문장을? 연결하다 생겨났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연결하다 생겨났으니까 당연히 무슨 기능이 있다고? 접속사기에 당연히 있겠지 그지? 그럼 접속사 새 할 때 얘 산다고 안 산다고 복관돼 새라고 여전히 얘도 어때? 접속사 기능 있을 거야? 근데 관계대명사 할 때 이 새끼는 연결시키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먹었다 했잖아.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 연결할 때 의미가 중첩되는 거에서 명사를 먹은 새끼잖아. 근데 명사는 항상 문장에서 주먹보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 관계대명사가 주먹보를 먹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안전한 문장을 끄고 나온 거잖아. 이해? 근데 이런 상태로 형용사 기능을 하려다가 이제 형용사 기능이 아니라 무슨 기능을 한다고? 명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관계부사도 똑같이 두 문장 연결하는 접속사 기능이 있었잖아.
근데 이 새끼는 의미가 중첩되는 부분에 주문장에서 부사 부분을 먹어버렸잖아. 그럼 부사 부분을 먹어버렸으니까 주목본은 다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그래서 완전한 저를 수반한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 상태로 얘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밀락 했는데 이 새끼가 선행사를 꾸밀려고 안 꾸밀려고. 안 꾸미는 이 짓으로 바뀐다고. 이해됐어?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아? 얘 다? 왜 선행사가 선행사를 못 꾸밀 것 같아? 선행사 포함하거든. 선행사를 포함해버렸는데 무슨 수로 선행사를 꾸밀? 이게 다 이게 원리가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무작정 외우지 말라고 멍청하게. 원리를 하나씩 곱씹어 보라고. 저 새끼가 왜 탄생하게 됐는가. 그러니 잘 봐. 이 새끼는 복관대로 관계대명사에 에버 붙였고 접수사 기능하면서 불안전한 저를 수반할 건데 효용사 기능은 없다고. 그래서 얘 기능은 이제 봐봐. 근데 중요한 건 종류부터 먼저 따지자. 야, 네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는 뭐였지? 선행사 사람일 때 후하고 격 다 말해봐. 후어 후주 손이 있었지. 그냥 선행사 사물일 때 위치 있었지. 선행사물 짬뽕 짬뽕일 때 댓 있었지. 그다음에 선행사 먹었을 때 왓 있었지. 그치? 그럼 여기다 내가 이제 다 에버를 붙일 거 아니냐. 여기다가 에버를 붙여. 그럼 중요한 건 얘 다 각각 붙인다고. 후에버 후주에버 후메버 저런 게 있어요? 내가 안 봤을 뿐이야. 왜냐면 난이도가 낮은 문장만 봐서. 후에버 후주에버 후메버가 될 거고 얘 위치에버는 본 적 있잖아. 얘 왓에버도 본 적 있잖아. 대대버 본 적 있어 없어? 대대버는 절대 없어. 그러면 종류는 총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인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얘가 자 이제 얘. 아 자리가 없어? 요거 요렇게 갈게. 지금 자리가 없어. 요로 빠지는 거야 지금. 아 가운데 좀 이렇게 하지. 자 말. 관계부사 종류 뭐 있어? 시간일 때. 종류 또 따지는 거야 종류. 얘 외래일 거 아니요? 장소일 때. 외어일 거 아니요? 야 내가 있느라면 수업을 들어. 어차피 얘는 영상으로 있는데. 수업을 듣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좀 이따 이거 내가 또 사진 찍어서 올려줄게. 수업을 이게 폐기하느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슬프지 않아? 어차피 폐기는 다시 안 볼 건데. 근데 폐기 다시 안 보잖아 항상. 난 제일 신기한 게 내신 때문에 때 그렇게 폐기를 열심히 한다? 그건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문제 풀더라 되네. 제일 웃겨 그게. 폐기 왜 하는 거야? 자 봐. When, where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일 때, 장소일 때, 이유일 때, why, 그 다음에 방법일 때, how잖아? 그럼 여기다가 누나가 뭘 붙인다고? ever를 붙인다고. 그럼 whenever 본 적 있잖아. where ever 본 적 있어? 그럼 where는 이로 끝났으니까 범만 붙일게. why ever 본 적 있어? how ever는 본 적 있잖아. 어, 많이 봤어요. 그러나요. 그럼 참하자. 그러나 how ever 약은 달라. 그러나 how ever는 무조건 콤마가 달라졌어. 무조건. 이 복합관계부사 how ever는 콤마 안 달라. 바로 뒤에 콤마 없다고. why ever라는 말은 절대 없어. 그래서 얘도 종류가 총 몇 개야? 세 개야. 이렇게 세 개가 됐어. 그럼 종류 잡았어? 이 새끼가 종류가 이런 거면 이 새끼 기능 잡으러 가야지. 그지? 이 새끼 기능 잡으러 가야지. 기능 잡으러 갈 거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조금 아까 기능 먼저 얘기했잖아. 기능 얘기했는데 이 복합 관계 대명사는 기능이 두 개야. 무슨 기능? 명사 기능, 부사 기능 다 해, 이 새끼는. 근데 복합 관계 부사는 무슨 기능만 해? 내가 지금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 알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계속 이 둘의 차이를 느끼라고. 얘는 온리 기능이 뭐밖에 없다? 부사격밖에 없어. 그럼 언니 기능이 부사밖에 없으니까 지금 누나가 어떻게 했냐? 여기서 얘가 명사 기능하면 여기 보여? any 명사 관계로 바꿨지. 명사 기능 제가 할 수 있잖아. 복합관계대명사 할 수 있잖아. 근데 복합관계 부사에 내가 명사 기능 넣었어 안 넣었어? 그러니까 이게 명사절인지 못 넣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얘 말아 이제 노메랄 다음에 관계 관계가 된다는 건 복합관계대명사가 되고 복합관계 부사가 된다는 얘기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일부러 관계 부사 안 쓴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명사 기능이니까 얘는 무슨 뜻이 있겠어? 부정의 뜻이 있겠지? 얘는 무슨 기능이 있겠어? 양보의 뜻이 있겠지? 얘는 무슨 뜻이 있겠어? 부사밖에 없으니까. 얘는 양보가밖에 없겠지? 그럼 잡아? 이렇게 될걸? 내가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들어주는 게 빠를 것 같아. 네?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그래. I will forgive. 이렇게 하지 말자. 이왕이면 재밌는 얘기로 가자. I will marry whoever proposes me. 이랬어. 내 심정이야. 그럼 I will marry whoever proposes me 이라고 써있거든?
그럼 잘 봐라. 내가 I will marry 할 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 인정해? 그럼 메리에 뭐 필요해? 메리는 결혼하다란 자니까 타니까 타 타.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 자리지? 목적어 자리에 얘가 나왔다고. 그럼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명사지 탄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내가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는 결혼할 거야.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봐봐.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학교에서는 뭘 좋아해? 내가 얘를 빨간색으로 썼잖아. 얘를 빨간색으로 썼잖아. 그럼 요 후에버를 학교에서 바꿔 쓰래. 얘는 부정의 뜻이 있으니까 이거 영상 다시 들어야 돼. 영상 꼭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니네가 이 정도로 한꺼번에 이해할 정도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지금. 얘를 내가 다시 바꿔 쓰라고 나 학교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ny 다음에 후에버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니까 원이라는 부정대명사 써. any 다음에 명사 사람이니까 원을 써.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관계 대명사를 바꿀 거 아니야? 얘를 뭐로 바꾼다고? any는 후로 바꾼다고. 이렇게 바꿔 쓰라는 게 학교 시험이야. any는 후로 바꿔 쓰라는 게. 근데 얘가 부사절 기능을 한다? 이런다? 이래. 후에버 한 다음에 propose me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아 will 한 다음에 accept 이랬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으면 이 문장 봐봐. 이 문장 주절이 어디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겠지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뻔하거나 그 propose라는 목적어 뻔하니까 내가 지금 날려버린 거야. 의미를 쓰면 두 번 중첩되니까. 그럼 얘가 하는 기능은 명이야 형이야 부야? 이제 부산거 인정하지? 그럼 이제 얘가 이끄는 점이 이제 뭐가 된 거라고? 부사 기능을 한 거라고. 그럼 이제 얘는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얘는 의미를 똑같은 걸 바꿔쓰시오 하면 이제 얘를 바꿔야 돼. 얘를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얘를 바꿨을 때 no, matter, who로 바꾼다고. 누가 나한테 청혼을 할지라도 난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할 거라고. 괜찮냐? 한국말은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고 나서 그놈이 그놈 같지만 확실히 다른 거야. 얘는 부정의 의미고 얘는 양보의 의미야. 야 가자. 야 보시면 이제 얘 부사람이 내가 이런 걸 이랬어. 그래. Wherever you live야. I will 그다음에 I will follow you 했어. 네가 어디를 살든지 간에 내가 널 따라갈게 이거거든. 그럼 지금 네가 봐도 이 문장 기능이 부사짓 하는 거 인정해? 여기 주어 동사니까. 그럼 이 부사짓 하니까 이 부사 기능 할 때 이 wearable 내가 어떻게 바꾸나 봐봐. 저 n이라는 말로 시작하면 안 돼? 어떻게 바꿀 것 같아? no, matter 한 다음에 관, 부로 바꿀 거잖아. where 이렇게 바꿀 거라고. 알아듣겠어? 그래서 지금 다시 기능 잡아. 지금 내가 어떻게 떠들었는지 내 사고의 흐름대로 기억하면 내가 훨씬 이해가 좋아져. 첫 번째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복합이라는 말을 달았다고. 이거 내가 찍을게 좀 이따가.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복합이라는 옷을 입었다고. 그 옷을 입고 이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절의 기능으로 살려고? 어떤 기능을 노리는 거야? 형용사 절이 아니라 명사절 부사절 기능을 노린 거야. 옷 갈아입고. 어떤 옷? 에버란 옷을 갈아입고. 그치? 근데 그 에버란 옷은 갈아입어서 명사나 부사 기능을 한다 할지라도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피는 어디로 안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디로 안 가서 이 새끼가 접수사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 다 그대로 챙겨. 그 다음 이 새끼가 불안전한 저를 끌고 왔던 것도 그대로 다 챙긴다고. 알아듣겠어? 접수사 기능 챙겼던 거 그대로 챙겨. 김문정 완전하게 챙긴 거 다 챙기라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이제 해석의 차이가 난 거라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들은 우리 해석했어 안 했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들 우리 해석했었어? 해석이 없었어. 근데 이제 해석이 생긴다고. 해석이 생기면서 이 동의어로 바꿔 쓰는 게 학교 시험이라고. 이게 다 됐어? 괜찮지 그지? 이걸 내가 떠들었는데 하나만 해볼까?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여기 위치해봐서 위치해 말이 안 되지만 내가 결혼하는데 위치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 씨발 그지? 근데 어쨌든 여기 위치해봐라 생각해봐. 요 자리에 위치해봐가 나왔으면 네가 생각해봐. 얘를 애니 한 다음에 뭐로 바꿀까? 위치는 사람이니까 사물이니까 원이 아니라 애니? 띵 그렇지 애니 띵 한 다음에 위치를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잡아. 니네 또 여기서 좀 공부 좀 하는 새끼 나한테 이 질문을 했어야 돼. 물론 지금 내 흐름 따라오느라 바빴겠지만 선행사를 포함한다며. 마치 누구처럼? 왓처럼. 그럼 걔하고는 또 무슨 차이냐고. 왓은 죽었다 깨나도 것이야. 근데 얘는 던지야. 알아듣겠지? 범위가 달라지는 거야. 것이라고 말하면 하나만 지정하는 거지만 던지라고 하면 부정으로 범위가 펼쳐진다고.
고차인 거야. 알아듣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 봐, 봐봐. 얘 앞에 선행사 있어? 얘 앞에 선행사 있어? 없잖아. 선행사 있어? 없잖아, 그지? 그리고 잡아. 요거 완전해, 불완전해? 나, 내가 리브는 몇 형식 동사라 했어? 리브 1형식이야. 완전하잖아. 얘 어때? 이 새끼 지금 내가 후회하고 다니면 요거 문장 완전히 불완전해. 뭐부터 시작했어? 동사부터 시작해. 불완전한 거 다 맞지? 지금 내가 다 보여준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 요 149페이지, 155페이지를 니네 마음껏 풀어와. 분석해봐, 얘에서. 니네가 먼저 틀려. 그러면 나랑 비교해보자.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저거 숙제해올 거고, 누나 봐. 오늘 내가 떠든 거 해석해올 거고, 내가 요만큼 문제 풀어오라고 또 숙제 내줬어. 그래서 이게 나 다음 시간에 손 좀 보고 했어. 숙제 검사랑 단어 시험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 거야. 알겠지? 나 하나쯤이야.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야.